오늘은 제가 한달 동안 한달 조금 넘게 5주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오소리 상점이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몇 개나 팔았고 순수익은 얼마고 뭐 매출은 얼마나 나왔고 배송비는 얼마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출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엑셀로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를 한 판매 가격이 있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네이버 수수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또 구매한 가격이 있고 거기에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조금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따져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첫 판매가 된 것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첫 판매가 되었는데 11월 28일.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한 40일, 40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첫 판매 되고 나서. 그 40일 동안 저는 제품 자체는 27건이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총 매출은 192만 4천. 네, 그 80. 중에서 이제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구매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 구매 비용과 그리고 배송료, 그리고 수수료, 모든 걸다뺀 금액이 58만 2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0%가 나왔고요. 일단 제가 배송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배송비는 무게가 700g일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배대지까지 도착하는 거는 무료예요. 거의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에서 경동택배를 통해서 고객님 댁까지 들어가는 게, 700g 기준으로 5,500원. 그리고 1kg 되면은 5,800원, 2kg는 6,800원. 저는 거의 의류가 이번에 많이 나갔고, 보드복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서 6,800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거의 5,800원, 6,800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 9kg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15,000원짜리 캐리어를 샀어요. 캐리어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그게 똑같은 제품이 오프라인에 가보니까 19만원이랬나? 뭐 20만원이랬나? 이래서, 뭐야,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비싸? 하고서 샀는데, 품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도 이 캐리어가 판매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게 구매 가격이 약 15,000원 정도 됐는데, 배송료가 13,800원 된 거예요. 그래서 배대지 일단 두고 제가 이것저것 제가 쇼핑할 거리를 사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받은 게 제일 큰 지출의 배송비였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드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고 네이버에서 얼마나 수수료가 나가고 총 얼마가 판매됐을 때 나한테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다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점프수트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점프수트가 상품 가격 자체는 44,840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을 해서 그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빼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빼가는 수수료가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 플러스 네이버 수수료가 2,619원이에요. 2,619원. 44,840원의 상품일 경우에 수수료가 2,619원.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구매했을 때 24,164원이었습니다. 제가 대충 2만원 뛰기를 해서 2만원의 수익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정산금이 42,221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판매 가격이 44,840원. 네이버 정산이 된게 42,221원. 그러면 약간 뭐 2,000원? 2,600원? 아까 말씀드린 거그 가격 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구매한 가격은 24,000원. 그리고 배송비로 5,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한테 남는 돈이 얼마냐? 44,840원짜리 팔았을 때 남는 돈은 12,257원이었습니다. 적죠?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좋았던 게이 대량 구매를 할수 있는 사이트를 1개월을 무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출 분석을 해본 이유가
11월 22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12월 22일 정도까지 무료로 1개월을 사용한 거였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구매 비용하고 사용 비용을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어떤 이거를 계속 쓰는 게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1개월 무료 사용 기간 동안을 제가 매출을 거의 200만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순수익도 한 60만원 가까이 됐고, 그래서 이거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데, 이거 1개월 처음 시작해서 이제 뭘 좀 알아가는 이런 시기였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네? 괜찮네? 뭐 1개월 더 해볼까?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하려고 제가 매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제가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건을 이제 만 개를 올렸어요. 이제 씨앗인가? 초본가?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만 개까지 올릴 수 있고, 파워 등급을 타면 5만 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만 개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실 이 만 개 물건을 채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량 등록 시스템에서는 이제 제가 구매 대행을 하려는 사이트에서 사진, 가격, 뭐 상세 설명 이런 거를 쫙 긁어와가지고 그냥 정말 시간 별로 안 들리고 쫙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 개를 조금 꾸준히 해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개수 자체도 한 달 동안은 22개 나갔으면 그냥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은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고객님들이 톡톡으로 문의할 때 그거 막 답변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아, 뭐 쇼핑몰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답변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물건을 갖고 올 때 대량 등록이지만 그 대량 등록 시스템에서 내가 물건을 긁어올 때 어떤 물건을 긁어오지? 어떤 키워드로 갖고 올까? 아, 인기 있는 품목이 뭘까?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쇼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달 동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결산을 해보자면, 운영하길 잘했다, 대량 등록을 하니 편하다, 빠르다, 그리고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됐다, 무료 사용을 해서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사용해볼 의향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소리 스토어, 오소리 상점 1개월 매출 분석과 그리고 1개월 사용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